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 이제 8월 6일인데요. 8월 5일자의 기록을, 키토제닉 다이어트 24일차의 기록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열량 섭취는 1622kcal 먹었네요. 근데 삼성 헬스 앱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가져오는 백데이터는 제가 원래 쓰던 패스트크릿에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똑같습니다, 기록은. 근데 다만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저한테 추천, 내가 여자로 돼 있나 혹시? 여자도 2000은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42칼로리를 하루에 먹어라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더 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저한테 추천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인 남성이 2000 몇은 3000 정도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선 절반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으로 최대한 적게 먹고 있습니다. 자, 권장 섭취를 보면 55, 25, 20인데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대충 사진이 살짝 나오는데 삼겹살이랑 어제 오이 그리고 양상추 대량으로 먹었어요. 뭘 얼마나 먹은 적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전체 양만 나오는구나.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양상추 200g에다가 오이 하나 껍질 채 썰어 먹었고요. 물론 씻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에다가 그 골드커리 두 조각 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야채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소 막창 먹었거든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식이란 걸 하게 됐습니다. 실제 섭취율을 보시면은 탄수화물 10%, 지방 72%, 단백질 18% 먹었고요. 단백질 총량은 71.3g으로 미달되게 먹었네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단백질이 당으로 괜히 분해돼서 키톤체에서 벗어나는 거를 상관 막는 그런 거 상관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을 좀 어버버거리고 있어요. 지금 8월 6일이죠. 그러니까 즉 이런 수면 그래프의 다음 날 지금 제가 어버버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상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현재 11시 50분부터 5시까지 딱 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뒤척임 적음이랑 뒤척임 없음이랑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잤단 거예요. 어딘가 불편한 거죠. 제가 먹은 거에서 불편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어제 운전도 오래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불편이 생긴 건지 저는 알수 없지만 내지는 참, 저 어제 밤에 체리 엄청 먹었어요. 제가 볼때 이게 약간 어제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하루하루 시간을 진짜 엄청 아끼면서 써서 5시에 일어나서 10시 반, 11시 이렇게 자고 다음날 5시에 일어나고 반복하는 사람인데 어제 운전하면서 아내를 픽업하러 가다 보니까 50분이 걸렸어요. 아내를 픽업한 상태에서 서울로 가니까 한 1시간 50분이 또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는 벌써 한 2시간 한반 이상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오는데 또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모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이런저런 것들 거기다가 저는 외부에서 식사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사를 안할 수는 있죠, 물론. 저 안에 먹을 때 옆에서 가만히 그냥 보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좀 약간 되게 후회되긴 해요. 그런 거 먹으려고 내가 7개월간 안 했던 행동을 했다는 게 되게 좀.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들은 다 최선의 상태로 일어났고 거기에서 배울 것들만 골라서 배우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 제가 뭐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엔 집중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모든 것들에서 아마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면 시간이 4시간 39분이고 그중에서 이제 근데 효율은 무슨 생각으로 90%를 올려주는지 모르겠는데 무튼 이렇게 나오네요. 그중에서 또 뒤척임 적음 시간도 되게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든 거죠. 근데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강아지들 보고 있으면 자면서 낑낑거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제가 이러면서 막 뒤척이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인에게 좀 문제가 생겨서 먼 길을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7개월 만에 외식이란 걸 했고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일의 완성도도 떨어졌지만 차 안에서 아내와 있었던 시간 동안 평소보다 훨씬 많이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 되게 좀 좋았어요. 여전히 바닐라 파우더를 제가 못 사가지고 바닐라 라떼를 못 먹고 있어요. 저녁에 좀
잠을 좀더 좋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 덕분에 수면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차이를 볼수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을 벌었다는 건좀 긍정적이기도 하네요. 이제 나중에 바닐라 라떼 도착해서 MCT 오일에다가 타서 먹으면은 그때부터 수면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